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는 누구고 기차는 누굴까요? 네, 오늘 코멘트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표현을 좀 제가 조금 강하고 자극적으로 약간 이제 세속적인 표현을 좀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증시가 너무 어렵고 또 어제 미 3대 증시가 다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가 또 힘을 못 쓰고 영동성 민감성에 의해서 지금 뭐안 좋은 장이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표현을 좀 이렇게 우리 프로에도 맞게 좀 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제가 한번 좀 표현을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걔는 이제 글로벌 긴축이겠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 중앙은행도 긴축에 이제 돌입하겠다. 금리 인상해서 이제 글로벌 긴축으로 이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로벌 긴축이 이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강할 섹터, 강할 주식,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시장 탓만 하고 뭐 이게 남의 탓,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모든 걸내 탓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듯이 여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현실을 받아들이고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어제 이제 미 증시에서도 이제 실업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업자 수가 또 2만 7천 명이 늘어나가지고 지표가 썩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밤 이제 CPI 지수 발표도 있는데 어떤 희망 섞인 그 지표를 갖다가 예상을 해서 좀 낮게 잡았는데 의외로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지금 불안한 부분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 증시도 이제 긴축에 의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환율이 상승해서 또 추심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뭐 10조에서 또 코스피가 8조 이하로 또 거래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고 외인 수급이 안 들어오고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이런 대형주 큰 형님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또 이제 삼성전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요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또 최근에 와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까지 이제 위험 회피 심리가 이제 커져가지고 좀더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서 이동하려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너무 이제 약세장, 하락장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까지 지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라도 투자자분들이 중심을 잡고 뚝심을 갖고 여기서 또 수익을 낼수 있는 섹터, 테마는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또 여기 나오신 전문가분들과 노력해서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 변수로는 지금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 지금 27개국에서 1,000명 정도가 또 확진자가 나왔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이제 감염될 수도 있다. 또 공기에 의한 전파 감염도 지금 뭐,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있고요. 오늘 밤 CPI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나올 건가, 그걸 예의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과 코멘트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끝으로 제가 관심 있게 오늘 갖고 온그 테마 섹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자율주행 택시 강남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분간 이제 시연을 하면서 거의 뭐 사람이 운전하는 거하고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이제 좋은 호응과 발표를 하는 바람에 오늘 자율주행 택시 관련 모빌리티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율주행 택시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두 개를 뽑아왔는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하고 라닉스 두 종목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종목에 대해서 다 브리핑은 말씀 못 드리겠으나 시청자 여러분께서 두 종목을 한번 또 면밀히 분석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원전에 저기 유엔 사무총장께서 또 발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원전 복원 중이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전이 유럽으로도 진출하고 또 미국에서 지금 원전 관련해서 또 이제 방안을 해갖고 계약 전 단계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보류된 부분이 있으나 아직 계약 성사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기술하고
여러 이제 원전 관련 주가 있는데 보성 파워텍이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차트 상의 위치에 좀 더 그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섹터 이 네 종목 말씀드린 걸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서 관심 가져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